몰라의 마음이 모든 것의 치유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 떠올라 있는 많은 것들을 딱 놓고 참나 안에서 쉬는 게 몰라의 마음이에요. 지금 같이 또 해볼까요? 몰라? 예. 과거 모릅니다. 미래 모릅니다. 과거, 미래 모르니까 어때요?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 해보세요. 지금. 지금. 또 지나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시면서, 지금 하면 정신이 좀 모이실 거예요. 지금. 정신이 또렷하게 모이죠. 지금. 몰라, 괜찮아. 지금 집중된 마음 안에서 몰라, 괜찮아 하고 힘을 좀 빼보세요. 존재는 하시죠. 존재는 하는데 걱정도 없죠. 뭐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들고 있는 게 보일 때마다 몰라라고 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몰라.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그러다 집중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으면 지금. 지금.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저희 홍범 14조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과거. 집착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그럼 과거, 미래 놓고 나면 뭐예요? 지금. 지금. 그런데 내 이름도 모른다. 지금도 사실은 몰라요. 다른 거 모르겠다는. 지금. 왜 다른 거 모르겠다. 지금. 근데 지금은 정신 모으는 말이고요. 거기서 힘 빼는 말이 몰라. 괜찮아 하고 힘을 빼버리세요. 몰라. 하고 힘 빼버리고 괜찮아 하고 만족해버리세요. 그럼 깨끗하게 참나 상태입니다. 참나 상태에서는 지금이니 뭐니 말 필요 없잖아요. 몰라니 괜찮아니. 몰라 괜찮으면 힘쫙 빼버리고 딱 들어가세요. 과거 모릅니다. 미래 모릅니다. 오직 지금 몰라 괜찮아. 그 자리 참나 자리입니다. 늘이 참나 자리와 접속하세요. 지금, 몰라, 괜찮아, 자명해? 최선이야? 자명해? 몰겐자가 제일 베이스고요. 지금 외에 오음 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할 수도 있고, 이모코 할 수도 있고, 나무아미타불 할 수도 있어요. 그 뭘로 정신을 모으건 간에, 몰라, 괜찮아, 자명은 제일 기본입니다.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들어가면 딱 참나랑 하나가 돼버립니다. 정신 모은 다음에, 쫙힘 빼면서 참나로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예. 몰라는 그냥 몰라만 하셔도 돼요. 그냥 정신 집중 잘 되시면 몰라 하면 그냥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내 이름도 몰라, 다 몰라잖아요. 사실 다 몰라인데 지금의 정신을 좀 모으고 몰라 하면은 여러분 정신력이 좀 약하면요. 몰라 할때좀 정신이 흩어져서 잘안 모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든가 아버지 기독교 분은 자기가 정신 모으는 데 도움 되는 거. 염불하시던 분은 나무아미타불. 그렇죠? 호흡 잘하는 분들은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 해서 정신을 좀 모은 다음에 몰라 괜찮아 하고 힘을 빼면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해 버리시면 그냥 참나 상태라는 겁니다. 몰라는 내 이름도 몰라. 그냥 떠오르는 모든 걸 몰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든 몰라. 이 몰라를 잘해야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 지금 이러면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모이는데요. 힘을 빼고 또 빼면서 깊은 선정까지 들어갈 때는 눈에 띄는 대로 마음에서 뭔가 파문이 일어난 거다 몰라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좀 거친 에너지 작용이 있어요. 몰라는요, 아주 미세합니다. 점점 힘을 빼면서 참나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결국 몰라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니 염불이니 호흡이니 아미타불 하는 것도 다른 건 몰라. 요거 하나에 나 마음 붙일 거야 이거고 그다음 몰라 하고 그것마저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좋고 나도 좋아요. 나 하면서 천지를 다 나로 선언해 버린 거예요. 나와 남 구분 안 하는 나. 그랬다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쭉 들어가면 참나랑 접속돼 버려요. 거기서 이제 움직일 때는 자명. 자명. 자명해? 자명해? 이거죠. 그래서 몰라 괜찮아는 참나랑 깨끗이 만나는 비방이다. 몰라 괜찮아. 각자 활용하시는 거를 활용하신 다음에 몰라 괜찮아만 붙여주시면 그대로 참나로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자명이라는 거는 이제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요 생각, 요 감정, 요 말 자명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는 초월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자명은 이제 양심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몰라도 알고 나니 톨레가 왜 그렇게 항상 기분 좋아 보이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몰라만 잘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나쁠 일이 없죠.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맛이에요. 저는 늘 화나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만 아공 복공 정도 알면요 기분 좋습니다. 몰겐자 참나랑 깨끗이 만나서 참나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비방이죠. 몰겐자. 지금 여기 나 호흡 옴 이목고 화두들이죠. 화두 아버지 예수님 다 좋습니다. 몰입에 도움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나한테 몰입에 도움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요 뇌가 자극을 못 느낄 때 있어요. 그러면 좀 바꿔보는 거예요. 용어를 몰입이 잘 되는 쪽으로 다시 또 몰입이 선명이 되면 또 몰라 괜찮아고 힘 빼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냥 몰라 괜찮아 해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몰입이 잘 되시면 그냥 몰라 할 때 몰라 해주면 돼요. 혹시 몰입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또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만 고집하실 게 없는 게 우리 뇌가 하나 하다가 좀 자극을 덜 받을 때 있어요.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몰입이 잘 되거든요. 근데 몰라 괜찮아 자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기본이에요. 참나랑 만나서 하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니까. 그래서 멘토분들도 뭐 다양하게 방편들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몰겐자니까 몰겐자는 꼭 알아두시고. 몰라, 괜찮아, 자명. 괜찮아는 또 이럴 때도 쓰잖아요. 몰라, 괜찮아하고 참나랑 깨끗이 만날 때도 쓰지만 괜찮아는요. 참나 상태에서 모든 현상계를 괜찮아하고 포용할 때, 법공 공부할 때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 자명은 그대로 아공, 법공, 구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아주 실천 팁 들으셨죠? 몰입이에요. 몰입을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염불도 각종 염불이나 많더라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옴, 몰라, 괜찮아 이 만트라도 하나 만들어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옴 해가지고 정신 모은 다음에 그 진동의 정신을 모은 다음에 몰라 괜찮아고 힘 쫙 빼시면 딱 참나 자리에서 만족하시는 상태에 들어간다. 과거, 현재, 몰라, 지금 하면 정신이 딴 데 못 가잖아요. 딴 생각 하려다가도. 그러니까 과거 집착하고 미래 걱정하려다가도 지금 하면 또 지금에 집중하잖아요. 지금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참나예요. 이미 그 집중해서 딴 생각 못하고 있으면 참나예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고 힘 빼버리시면 깨끗하게 참나 자리랑 접속이 되시는 거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이목구도 그래요. 이건 뭐냐 하고 정신을 딱 화두에 모으면 이미 모인 정신이 참나인데 이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몰라 괜찮아고 힘 빼버리시면 에고가 용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힘이 쫙 빠지면서 참나랑 깨끗하게 접속이 됩니다. 예. 그냥 자신의 존재감하고 접속하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데, 늘 존재하는데, 존재감하고 접속 좀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방편을 쓰나 하는데, 동서양의 수많은 방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접속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일타 강사라고 그랬죠. 정신계 일타 강사. 영성계 꼭 합격하셔야 돼요. 저희 학생분들은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다고요. 제가 벌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졸립죠? 잘 되다가도 의식이 좀 다운되면 초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주무시다가 그럴 때는요, 좀 주무시고 중간에 알람 해놓고 주무시면 제일 좋은데 딱 깨가지고 다시 하시면 정신 또랑또랑합니다. 돌사람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심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예, 깨끗하게 하루 마무리하게 되셨다고요.
제가 여러분 저기 일지보살 되는 데까지 다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공, 복공, 구공 합격자 어마어마하게 배출해서 홍익학당 밖에 플랜카드로 걸겠습니다. 많은 합격생들 나오시길 바래요. 예, 오늘 뭐 질문은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10시 18분이네요, 벌써. 예, 오늘 또 함께 예,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생 하루가 한생인데 오늘 이번 생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재밌죠? 예, 은근히 꾸준히. 제또 모토입니다. 내일 일을 오늘 하지 말라. 예. 오늘은 오늘 일만 합시다. 예. 미룰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룹시다. 예. 깨어서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서 명상 안에서 좀 행복해지시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한생입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예. 오늘 미룰 수 있는 일은 미룹시다. 예. 오늘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남는 시간에 명상합시다. 예. 오늘은 저는 그래요. 하루는 한생이고 그날은 그날의 감동이 꼭 있어야 된다. 그날의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날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날의 명상이 있어야 돼요. 그날의 또이 수행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한생으로. 하루하루 보고 살자고요. 멀리 보지 말고 하루하루. 멀리 보더라도 너무 걱정할 정도로 보지 말자고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너무 집착할 정도로 돌아보지 말자고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지금이고 확장해서 보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한 생으로 보고 오늘 여러분 오늘 참나 접속하셨어요? 예. 오늘 새로운 영감 얻으셨어요? 오늘 지혜 하나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서 좀더 이해도 하셨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루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안찜찜하다 하고 그렇죠? 운동도 하셔요. 하기로 했던 운동 오늘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몸도 챙겨야 되니까. 도돈쌍수, 돈도 벌어야 돼, 그쵸? 오늘 하루 바쁩니다. 하루, 인간의 하루가. 돈도 벌어야죠. 몸도 관리해야죠. 영혼 관리도 해야죠. 육바라밀 실력도, 게임이잖아요. 육바라밀 실력도 늘려야죠. 중생구제도 좀 해야죠. 가까운 이웃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라도 해주는 게 중생구제입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주무시기 전까지 아직 시간 있죠? 빨리 가까운 중생, 여러분 가족들 찾아가서요. 혹시 못다한 말 있으면 하세요. 사과할 거 있으면 하시고. 괜히 이말 듣고 가가지고 가족들 자려는데 막 대화하자고 막 괴롭히지 마시고요. 기분 좋아 보이면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고. 혹시 이제 근심 어린 분 계시면 상담 좀 같이 해드리고. 그쵸? 그러면 하루 보살, 오늘 보살로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거죠. 그쵸? 오늘 행복하게 또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자명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몰겐자 안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